수도권 전철의 연장선인 여주 원주철도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원주 구간은 서원주와 남원주역 두 곳이 설치되는데 문마급 주민들은 문마격 추가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주 원주 철도는 단선의 길이도 21.9km로 짧지만 국가 철도망 계획상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는 2023년 여주 원주 철도가 완공되면 인천에서 월곶, 판교, 여주, 서원주를 거쳐 강릉까지의 동서관통 고속철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인천에서 원주까지는 1시간 21분, 강릉까지는 1시간 55분이면 주파가 가능합니다. 여주 원주 철도에는 경춘선의 ITX 청춘 같은 준고속열차가 투입돼 하루 44차례 승객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여주 원주 철도는 이곳 서원주역에서 중앙선은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원주 강릉 복선 철도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여주 원주 철도의 기본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문마급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철도 노선이 문막 시가지와 동떨어진 산악 지형을 지나간다며 노선 변경과 문막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막을 빼고 산 쪽으로만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은 경제성만 따진 거지 모든 교통수단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교통수단인데 산 쪽으로 가면 문막은 완전히 아주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되고 국토교통부는 문막역 추가 설치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문막 시가지를 경유할 경우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 더 드는 데다 원주강릉 복선철도와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도로를 다 마을길처럼 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노선은 250km의 열차가 다니기 위한 선로로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주원주철도는 단선으로 건설하되 안창터널부터 서원지역 구간은 중앙선과의 합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복선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김현기입니다.